오늘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반.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테너리피 픽을 올라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역시 오늘 또 시애틀 날씨답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보다 꾸준히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저보다 차 다섯 대가 먼저 와서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새해 첫날 올한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산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서 갑니다. 혼자 가면은 이제 무섭지 않냐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떨 때 이렇게 무서움증이 이렇게 착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주로 아는 트레일을 혼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산행하는 그 등산객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산에 오면은 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에 나오시는 분들, 등산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자연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산에 나와서 무슨 나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혼자 마음껏 이렇게 휘젓고 다녀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받은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1년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또 시작해 볼까요? 이제 0.4마일 올라와서 옛날 트레일 하고 만나는 길인데요. 올드 트레일 헤드에는 차가 한 10대 정도밖에 파킹할 수 있는 스팟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고, 또 여기 폭포도 유명하고, 또 정상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늘 여기가 붐볐는데, 그래서 조금만 늦게 오면은 파킹 낯이 없어서 가정집에 차한 대당 5불씩 주고, 그러고 이 산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아주 페이브 잘 해놓은 파킹낫을 만들어 놔서 아주 편하게 이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 올드 트레일 만나는 데서 또 0.4마일을 더 오니까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테너리피 폴 가고, 왼쪽은 로아님 크릭 로드. 이게 지금 루브로 돌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폴로 갔다가 그다음에 픽으로 해서 루브를 한번 돌아보려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거나 이제 단출할 때는 저기 경사 많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그러다가 경사가 나오면 당연히 우산 접고 이제 폴을 안전을 위해서 폴을 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산을 쓰고 가다가
꼴쯤 가서 이제 폴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가지 말라고 나무를 많이 가로막아 놨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이 이제 폴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흙들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가서 발길, 눈 있을 때는 여기가 얼어서 좀 미끄러운 길인데 지금은 여기는 눈이 없네요. 조심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뷰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뷰가 여기서 끊기네요. 앞에 뭐 좀 시원하게 보이는 곳인데, 그런데도 또 괜찮습니다. 아직 폴은 오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아직은. 폴까지 갔다가 루브로 돌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 폴에서 내려와서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루브로 돌아서 파디나스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 전에는 여기가 숲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뻥 뚫렸네요. 저 길 이거 놓치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겠어요, 루브로 갈 때. 여기는 자갈길이라 좀 걷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아주 좋은 길입니다. 또 여기서도 뷰가 좀 있는 곳인데 오늘은 뷰는 포기하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밝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폭포 거의 다 와가는데 그 위로 올라오니까 앞쪽으로 레틀스넥 마운틴이 보이네요. 위로 올라가면 뷰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자아자. 여기가 헤너르지 홀인데 등산객 아닌 일반인들은 보통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요. 이제 저희들은 여기 폭포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산은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폴을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마스크도 달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저 부대 앞, 육군 부대 앞에 가게, 한국군이 하시는 가게에서 골텍스 자켓, 골텍스 장갑 39불에 단체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가 이렇게 천만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끼기가 참 좋네요. 이게 안에가 그 기능성이 들어있는 거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기온이 높고 그러니까 너무 땀 차고 더운데 이거는 딱 좋으네요. 자, 이제 경사를 빡빡 들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 폭포가 유분단 직접 가는 것 같다고 가미가게 폭포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산 이름을 따서 테너리프 폴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 폭포가 유분단 직접 가는 것 같다고 가미가게 폭포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산 이름을 따서 테너리프 폴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빡빡 끼는 거 좋아하더라도 힘든 거는 힘드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거를 왜 가? 우후,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2.9마일, 아이고, 꽃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아이고, 참말로. 경사 심한 데는 지나왔고요. 이 정도는 뭐 웃으면서 할만합니다. 지금 경사길 계속 올라가는데 비도 상당히 오고 바람도 불고요. 조금 전부터는 이제 눈이 있는데요. 지금 내려간 지나쳐간 커플들한테 물어봤더니 픽은 바람 불고 미끄럽고 춥고 그렇대네요. 한번 가보죠. 원래 트레일은 저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앞에 간 사람이 어제 갔던 사람들이 여기로 치고 바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로 좀 따라서 올라가는데 크램프를 그래서 지금
크램폰을 신고 네, 발쪽 따라서 지금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아요. 겨울 산행에서는 이렇게 트레일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숄카스로 갈 수 있어서 힘은 들지만 또 재밌습니다. 자, 이제 정상을 다 와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다행히 비는 그쳤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사방이 보일 것 같아요. 바람 와우 인천아 여기를 덜어내면 보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막 욕하시겠죠? 도망가야 되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그래도 좀 위험하다고 이경 여름 때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름에 오는 게 아니라 겨울하고 봄에 오는 게 때문에 그런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저기 앞에는 마운트 싸이고요. 저 아래로는 동네도 보입니다. 여기가 레르스네그 마운트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루브르 돌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지요. 지금 루브르 가려고 2.3마일 이 길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크램폰을 신어서 미끄러운 건 괜찮고요. 지금 길은 잘 나 있네요. 발자국들이. 저는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루브르 트레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헤이스택이, 싸이 헤이스택이 이렇게 착 나타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싸이하고 갈림길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싸이로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왼쪽 갈라지는 길, 여기서 그냥 쭉 타고 가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왔던 길로, 싸이로 가면은 차가 거기에 없으니까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요. 여기가 싸이하고 연결되는 트레일이에요. 또 비가 여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드 고도 3,800피트, 13마일, 6시간 40분 만에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